19번, x2분의 1제곱 빼기 x-2분의 1제곱이 1일 때 x3제곱 더하기 x-3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단 x0보다 크다. 그럼 여긴 x2분의 1제곱, 여긴 뭐 x3제곱. 이거 6제곱 해야겠네? 여긴 x-2분의 1제곱, 여긴 -3, 6제곱 해, 6제곱. 근데 6제곱은 우리가 안 배웠다, 공식이 없다. 그럼 6번 곱하냐가 아니라 우리는 요 6제곱을 해야 되는데 6제곱은 못하고, 제곱한 다음에, 그니까 요거를 제곱을 한 다음에 3제곱을 하는 거야. 그럼 6제곱이 되겠지. 그럼 이런 게 나오겠지. 이런 게. 그래서 먼저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3제곱을 한다. 그럼 이제 먼저 제곱을 해. 제곱. 그래서 x의 2분의 1제곱 빼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1이다. 그럼 먼저 제곱. 얘를 제곱을 하고, 얘를 제곱을 하는 거지, 제곱. 자, 제곱하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 식이 이제 x의 2분의 1제곱의 제곱, 곱셈 공식이지. 빼기 2 곱하기 x의 2분의 1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 요거는 이제 1이 되는 거지, 1. 1. 그럼 이제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건 1이 된다고. 이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돼. 여기 X가 되는 거고, X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곱하기니까.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0이 될까? X의 0제곱. 그러니까 X의 0제곱은 1이야, 1. 1. 1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만. 더하기. 요건 이제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게 1이란 얘기지, 1. 그래서 제곱을 하니까 나온 게 뭐냐면은, 요거 x1제곱, 그러니까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3이라는 식이 나왔어. 요게 나온 거지, 요거.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3제곱 마이너스 3제곱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또 3제곱하는 거야, 얘를. 그래서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3이면은 이걸 또 3제곱한다고. 3제곱. 3제곱을 하면은 비스무리하게, 뭐, 비스무리하게, 뭐, 이런 게 나오겠지. 그치? 세제곱하면은.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세제곱을 하면은, 세제곱하면 뭐가 되냐. x의 세제곱 더하기 3, x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3,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제곱. 이게 얼마다? 세제곱 27. 27.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거 계산을 해야겠다. 이거 지수법칙. 요거는 x의 1제곱 되는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2지. 요건 1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x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x의 3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x 마이너스 1제곱. 3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제곱은 얼마다? 27.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값이잖아. 요게 얼마냐. 요게 얼마냐인데, 얘는 나왔지. 얘.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제곱은 아까 3이었잖아. 3. 3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9가 되는 거지. 9. 9. 그래서 x 3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제곱은 이게 9니까 이항시키면은 27에서 9 빼면 18. 그 답이 18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그 6제곱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곱하고 세제곱을 하면 된다. 다음 20번. a2분의 1제곱 더하기 a-2분의 1제곱은 4일 때 a제곱 더하기 a-3 더하기 3분의 a2분의 3 더하기 a-2분의 3 더하기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는 요 값을 뽑아내겠네? 그러니까 얘하고,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a-2제곱 하고 얘. 요두 개를 이제 뽑아내야겠지? A. 그러면은 요 위의 식은 이거를 세제곱한 거네? 그 세제곱하면 이건 이런 게 나오겠지? 위의 식은 밑에는 이거 네제곱한 거지? 네제곱. 그럼 이거 뭐부터 하는 게 편하냐? 분모부터 하자, 분모. 그러니까 분모는 이제 분모. 그러니까 얘가 나오려면은 얘를 이제 4제곱 해야 되잖아, 4제곱. 근데 4제곱은 학생들이 안 배웠다. 4제곱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제곱하는 거야. 제곱을 한번 하고 제곱한다고. 그러면은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4. 그 처음에 어떻게? 처음에 제곱. 제곱. 그 제곱하면은 이제 a가 나오겠지. a 제곱해. 제곱하면은 바로 써도 되겠지. 그러면 a 더하기 2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오겠지. 그게 얼마? 16.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a 더하기 a 마이너스 1제곱이 나와. 14야, 14. 14. 나왔고. 그럼 이제 요또 제곱해야겠지. 그래야 a 제곱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a 더하기 a 마이너스 1제곱은 14인데 이걸 또 제곱한다고. 제곱 접하면은 얘는 이제 요 1제곱이지. 그러니까 a 제곱이 되는 거고 더하기 2가 되겠고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게 얼마다? 14의 제곱은 196.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제곱이 값이 나와. 194가 나와. 194.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94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거 좀 이따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세제곱. 그다음 이제 얘는 분자에 있는 거. 아, 참 이거 194. 194 이제 까먹으면 안 되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요거 해야겠지. 요 2분의 3제곱. 그러니까 요게 이제 2분의 3제곱이 나오려면은 요건 2분의 1제곱. 이걸 3제곱 하는 거야, 3제곱. 요 3제곱 하면은 2분의 3제곱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4니까 이걸 이제 세제곱을 한다고. 세제곱. 그러면은 이제 비스무리하게 a 2분의 3제곱 나오겠지. 그러면은 세제곱하면은 세제곱. 그럼 이거는 a의 세제곱하니까 2분의 3제곱이 나오겠고 더하기 3 a 제곱 b잖아. 그러니까 3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3a, 요거 제곱한 거 쓰는 거지. 3a 제곱한 것은 b가 아니라 a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요 세제곱을 하니까 a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된다. 요게 이제 4를 3번 곱한 64. 64다. 그러면은 요건 나왔고. 이제 요걸 이제 간단히 해야지, 요거. 그 요거는 이제 지수법칙, 요건 1이니까 밑이 같은 것끼리 곱했으니까 이거는 3a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더하기 여기는 3. 요것도 지수끼리 더해야겠지?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돼. 그러면 a의 2분의 1제곱,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더하면은 아까 4였잖아. 더하면 4였잖아. 그러니까 여기 12가 되는 거야, 12. 그래서 a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12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 64가 된다고. 그러니까 a 2분의 3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52가 되는 거죠. 52가 되는 거지. 그래서 52, 194. 그럼 여기에 이제 52가 들어가는 거고 194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답이 뭐가 되냐 이거? 그러면 분모는 197분에 분자는 54? 이게 답이네? 답이 그래서 197분에 54가 된다. 아, 답이 좀 아름답지가 않다. 답이 조금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답이 맞다. 197분 54. 자, 21번. 21번. X는 4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3분의 1제곱일 때 X 세제곱 빼기 6X의 값을 구하시오. 이건 이제 X 세제곱 나왔으니까 여기 좌변 세제곱, 우변 세제곱을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곱셈 공식 배운 거, 세제곱 공식 이거 그대로 쓰면 돼. 근데 이제 조금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 뒤에 마이너스 6X 뭐 이렇게 붙어버렸지. 이런 게 붙어버렸으면은 그냥 이거 곱셈 공식, 세제곱 공식으로 해도 되는데
곱셈 공식을 약간 변형시킨 게 있어. 이런 거. 그 x 플러스 y의 세제곱은 이런 게 있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3xy x 플러스 y. 요런 공식을 학생들이 어디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쓰면 좀더 편해. 아, 그냥 해도 된다. 그냥 해가지고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y 더하기 3xy제곱 더하기 y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오긴 나와.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뒤에 이상한 게 붙었지 않냐. 마이너스 6x. 이게 나왔으면은 이렇게 변형시켜서 푸는 게좀 편할 수가 있어. 이게 좀 낫지. 지수법칙에서는 이게 조금 더 나아. 그래서 이걸로 풀 거다, 이거. 그럼 이제 이거 세제곱을 해. 세제곱. 그래서, 아, 요거 이제 세제곱. 세제곱. 그러면 이제 좌변은 x세제곱 되는 거고, x세제곱 우변은, 이거 세제곱 하잖아? 이거? 세제곱 하면 이제 요걸로 풀게, 요거. 요 식으로. 요 식으로 보면은, 이거는 4의 3분의 1 제곱이 세제곱이니까 4가 되는 거고,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더하기 3 곱하기 xy. 그러면 4의 3분의 1 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 제곱 가로 4의 3분의 1 제곱 더하기 2의 3분의 1 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는 4 더하기는 6이니까 쓰고 더하기 얘를 지수법칙 때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4가 2의 제곱이잖아. 4가. 그러니까 이게 그 4의 3분의 1 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 제곱을 지수법칙 때리면은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 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 제곱이 돼. 그럼 뭐가 되냐, 이거. 2의 1 제곱. 2가 되는 거야, 2. 그냥 2가 된다고. 그러니까 3 곱하기 2가 돼서 이게 6이 나와버려, 6. 6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가로는 4의 3분의 1 제곱 더하기 2의 3분의 1 제곱은 x잖아, x. 이거 x잖아. 요거잖아, 요거. x라고, x. 그래서 이거는 그냥 x가 돼버려. x. 그래서 x세제곱을 하면 뭐가 되냐? 6 플러스 6x가 되는 거야. x세제곱을 하면은. x세제곱을 하면 뭐라고? 6 플러스 6x. 근데 구하는 게 뭐냐면은 x세제곱 빼기 6x지. 그리고 6x를 이항시키면 되겠네. 이항시키면 뭐가 되냐? x세제곱 빼기 6x는 그냥 6이 나오는 거지. 6과 답이 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뭐 이렇게 이상한 게 붙어 있으면은 곱셈 공식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러스 3xy, x 플러스 y 이렇게 쓰면은 좀더 편하게 풀 수가 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겠지. 쉬었다 하자.